북한 황금 갈대. 사실은 제가 갈대를 되게 싫어했어요. 왜냐면 너무 쓸쓸해, 갈대를 보면. 그리고 너무 약해 보여. 거기다 약한 존재는 아름다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꽃처럼? 아름답지도 않아. 왜 존재할까, 쟤는? 아름답지도 않고, 보면 쓸쓸하고, 약해 빠져갖고, 막 바람에는 이리저리 휘둘리고, 너무 싫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분별의 눈이 깨지고, 마음 공부하면서 무의식으로 들어가면서, 인간을 가장 마음으로 형성한다면, 자기 자신을 형성한다면 어떻게 할까, 에고를. 그럴 때 갈대로 표현하면 에고가 너무 잘 설명되는 것 같아요. 자기 존재의 수치 때문에 자기가 아름답지도 않다고 생각하고, 너무 약한데 그 약한 거 인정하기 싫어서 반항하느냐고 계속 흔들려. 계속 왈왈거리면서 난 약하거든 라고 화내. 그리고 늘 외로워. 혼자야. 나는 고독해. 너무나 에고의 모습을 잘 이렇게 표현해낸 것 같아요. 그래서 파스칼이 말한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. 그게 어떻게 저가 알고 표현했는지. 그래서 그 갈대 같은 나를 사랑하게 됐죠. 그리고 그림 그리냐. 나는 갈대라도 좋아. 예쁘지 않아도 좋고, 이렇게 막 바람에 흔들리는 약한 존재라도 좋고, 수치스러워도 괜찮아. 그냥 이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, 이런 내 존재의 수치를 겸허하게 수용한. 그럴 때 이렇게 갈대는 소중하고 고귀한 황금 갈대. 남이 뭐라든 외로움도 즐기고, 수치스러운 내 존재도 즐기고, 이런 약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도 즐기면서 그냥 이렇게 혼자 행복한 갈대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자각이 와서 그린 그림이에요. 행복한 황금 갈대.